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차 메르체데스 벤츠 박물관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지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클래식카들이 저 디스맨을 반기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저 차들은 모두 새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뚜껑 없는 칼리버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격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제 기념품 샵을 살짝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로고들이 박힌 수많은 악세사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이제 저는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친절한 직원분께서 저를 안내해주고 계시네요. 신사 양반, 밖에 나가서 줄을 서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1시간가량을 떨리는 마음으로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위로 고고! 엘리베이터 디자인은 옛 벤츠 자동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저희는 맛배기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죠.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한 말의 시대, 우리의 발과 힘이 되었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은 마차인가 자동차입니다. 초기의 자동차들은 마차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마차 밑에 엔진과 체인을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은 우드와 메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동차 밑에 쿠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는 슈투트가르트 옛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입니다. 기차도 타고 말도 타고 엔진의 개발과 함께 산업혁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발명되었죠. 당시의 엔진들은 실린더 하나로 시작해서 실린더 하나, 실린더 둘, 실린더 넷, 정말 우람하고 건장한 엔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엔진과는 사뭇 다르지만 마치 기차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요. 자, 이제 마차의 아래서 깨어난 자동차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 자동차를 가장 멋진 클래식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동차를 보면 저의 멋진 동반자와 함께 드라이브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자, 번쩍번쩍 이 자동차의 궁둥이를 지나 계기판을 보게 되면 현대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 감성의 계기판들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아름다운 곡선의 라인을 간직하고 있는 디자인들입니다. 자동차는 마부가 운전을 해주는 것을 타는 게 정석이었는데 2인승 자동차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시에도 낭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박물관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라디오, 핸들, 내부와 외부에 사용되던 용품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특장차 코너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대형 자동차들을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초기의 버스들은 거의 대부분 엔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엔진 룸에서 보여주는 굵직한 힘이 정말 멋지게 전달됩니다. 트럭들은 자기의 특징에 따라 엔진의 크기가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불자동차, 버스, 트럭, 앰뷸런스, 뿅뿅, 경찰차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트럭은 서커스단 단장이 운전을 하면 단원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것 같은 그런 자동차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트럭의 시대에서 미니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멋진 트럭들이 준비합니다. 자, 돌려라 돌려! 엔진을 걸기 위해 저 네 발을 열심히 돌려야 경운기처럼 탈탈탈 엔진이 걸린답니다. 멋진 승용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007에 제임스 본드가 운전할 것 같은 자동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려갈 것 같은 자동차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다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멋진 자동차들입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헐헐 붕붕 달려갑시다. 정말 멋있는 자동차입니다. 70, 80년 전 독일인들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작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185cm가 넘는 키를 갖고 있는 독일인들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작은 듯 합니다. 자, 로켓놀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멋진 관광버스를 타고 멀리멀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의자가 편하지는 않지만 여행에는 역시 버스가 최적인 것 같습니다. 멋진 버스! 지금 같은 시대에 당신과 함께 멀리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이 당시에 자동차들이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화를 이끌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은 예전에 비해서 강력해졌죠. 저 뒤에 스테이션 외관의 초기 모델이 있습니다. SUV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집차 코너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을 미래의 자동차. 과연 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걸작품 전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일까요? 이제부터 F1 전시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더 강렬한 엔진에서 내뿜는 불꽃은 여러분 심장을 달궈줄 것입니다. 서킷을 달리던 저 자동차들,
정말 멋진 자동차들이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서킷을 달리는 모든 자동차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미국의 그랑프리를 달리는 자동차도 있고 유럽의 F1을 달리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저 트럭은 트럭 머신 서킷을 달렸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자동차 경주는 70km로 달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도 박진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박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당시에 최고의 속도였기 때문이죠. 2000년이 되면 자동차들의 모양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자동차들은 지금의 이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있었죠. 지금 보시는 이것들입니다. 태양광 자동차 모델도 있고 멋있는 작품들을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먼 라이프 스타일의 디스맨입니다.